네, 오늘은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관절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다음 살펴볼 치료법은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이게 이제 호불호가 있고 또 이거를 좋다, 안 좋다 말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네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줄기세포, 에이, 그 효과 없어. 어떤 분들은 그거 받고 너무 좋았어. 이렇게 이제 이런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마다 꼭 필요한 정확한 치료를 했을 때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줄기세포가 나오기 전과 후가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줄기세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과 약 먹다가 안 되면 인공관절. 우리가 정형외과에서는 딱 아주 이분법으로 약물 치료해보다가 안 되면 수술. 근데 수술도 무조건 큰 인공관절, 아주 아픈 수술. 네네. 뼈를 깎고 아주 크게 수술을 해야 되고 통증도 심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었던 수술이었는데 이 줄기세포가 나오면서부터는 이 중간 단계의 의사들도 참 치료하기가 애매했던 이걸 어떻게 좀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했던 이런 환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연골이라는 우리 몸속의 관절에는 한 3mm밖에 안 되는 얇은 두께의 연골이 있는데 이게 재생이 안 되는데 이런 연골 부분이 떨어져 나갔을 때 해결책이 없었지만 이 줄기세포가 나오면서부터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움푹 파인 연골이 연골세포를 이렇게 줄기세포로 주입해서 주사로 주입하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연골을 재생시켜서 왼쪽 아래 사진처럼 이렇게 하얀 연골로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발견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권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낫는 건 아니지만 이 적응증에 맞는 사람을 권했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면서 나중에 인공관절까지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들이 나왔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랑 좀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골이 재생이 안 되는 부위인데 이걸 재생시킬 수 있는 기대되는 치료법이지만 또 정확한 치료를 해야 효과가 좋은 만큼 좀 숙련된 전문의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줄기세포 이식술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고령자, 이 고령자이시면서도 또 이게 병이 여러 가지를 동반된 아주 그 체력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한테도 인공관절 자체는 수술이 너무 크고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이라서 위험하지만 이 줄기세포는 없는 부분을 넣어서 채워넣는 시술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서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고 손상된 연골을 근본적으로 재생시켜서 내 연골로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과 통증이 더 물차거나 붙는 것이 가라앉게 되고요. 근본적으로 관절 기능이 회복돼서 내 무릎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공관절보다 효율증이 훨씬 덜하고 짧은 시술을 통해서 절개도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관절을 치료하게 되는 통증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부수고 자르는 큰 수술은 아닌데 또 회복되는 과정은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우리 연골이 회복되는 과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네.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움푹 파여서 하얀 연골로 덮여 있을 부위가 뼈가 드러나서 노란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네. 이러한 뼈가 이제 거르고 다닐 때마다 통증이 이제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줄기세포를 도포해서 주사기로 해서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마치 아스팔트길에 움푹 파인 데를 땜빵에서 채우듯이 네. 우리가 이제 시술을 통해서 이 줄기세포를 도포하게 되고요. 그 도포한 줄기세포 가 자라서 1년 뒤에 보게 되면 하얀 연골로 세포가 조직이 돼서 단단해지면서 저런 하얀 연골로 자라서 근본적으로 눈으로만 봐도 이거 확실히 잘 나왔구나라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것 같고 네. 우리 도로 지나다 보면 이렇게 포트홀 생긴 거 막아놓은 것처럼 우리 연골도 가능하다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 줄기세포 치료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줄기세포 주사도 있고 방금 저희가 살펴본 줄기세포 이식술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치료법이 다른 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줄기세포 하고 나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결과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의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같은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치료라고 해도 줄기세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추출해서 하는 주사 치료도 있고요. 네. 그 밖에도 내 게 아닌 다른 태아의 탯줄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배양해가지고 이식하는 시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은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경험 있는 숙련된 전문의가 꼭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게 권했을 때 결과가 좋은 거지 경험이 없거나 충분하게 이제 지식이 없이 그냥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정확한 치료를 알게 되면 좋은데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알고 치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설명드리면 조기세포 주사는 이 그래프에서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한 시술입니다. 당일날 바로 시술이 가능하고요. 30분 안에 네. 본인의 몸에서 추출해서 본인의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주사로 주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원하시는데 이게 관절염이 아주 심한 4단계에서는 효과가 없고요. 또 아주 별로 심하지 않은 0단계가 아니라 관절염 2기에서 3기 사이에 그 환자들에게 적응증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이식술은요. 시술은 내시경으로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건데 본인 열고 줄기세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태아의 태초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시술을 통해서 관절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투여라는 주사로 주입하게 되는 건데 요거는 1회의 투여만으로도 확실한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단 줄기세포 주사, 줄기세포 이식술 차이점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 관절염 단계에 따라 다르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줄기세포 이식술 받고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나이가 점점점 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젊으신데 자고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처음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다리를 펴기가 구부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특히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특히 불편한데 걸을 때 다리가 자꾸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것 같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라는 불편감을 호소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검사를 해봤더니 뭐 엑스레이나 MRI나 요소를 봤더니 연골이 많이 닳아서 뼈가 드러난 부분이 멍이 들면서 뼈끼리 맞닿는 심한 통증을 유발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연골을 이제 인공관절을 할 건지 아니면 줄기세포를 할 건지 그거를 많이 고민했던 어머님입니다. 근데 나이를 봤을 때 60대 초반이시고 저희가 봤을 때 60대 초반은 아주 젊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어머님이신데 벌써 인공관절하기에는 너무나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줄기세포 이식 시술을 시행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왼쪽 관절경 사진을 보게 되면 노란 부분이 뼈가 드러난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하얗게 시술을 하고 나서 네. 연골도 잘 재생이 되고 현재로서는 아주 또 잘 걸어다니시면서 즐겁게 생활하시는 분 중에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분도 저희가 참 젊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사례는 더 젊으신 분입니다. 50대 중반 어머님이신데 직업이 운동 강사여서 부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50대, 55세 여성 어머님이신데요. 아무래도 에어로빅 강사이다 보니까 점프하고 뛰고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스키도 타고 하여튼 아주 활동적인 그런 걸 줄넘기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골이 약하다 보니까 연골 자체가 순간 떨어져 나가면서 뼈가 드러나면 네. 이게 이런 즐거운 운동이 갑자기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무릎에 갑자기 물차고 붓고 아파서 이제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불편해서 아이고. 걷기나 내리막길이나 이런 거를 못 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난간 잡고 내려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물을 여러 번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물 뽑아도 증세가 호전이 안 돼서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지 해서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인데 시술 전에 내시경 사진을 보게 되면 저렇게 아주 아플 정도로 하얀 연골이 아니라 뼈가 드러나서 움푹 파인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연골이 떨어져 나간 소견인데요. 다행히도 아직 주변 연골은 정상적인 부분이 꽤 많고 그래서 여기 부분만 연골을 잘 재생시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술을 해서 줄기세포를 투여를 했고 결과적으로 13개월 뒤에 보니까 연골이 아주 잘 재생이 돼서 현재로서는 다시 또 운동도 하시면서 아주 잘 지내시는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줄기세포 이식술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누덕누덕 벗겨진 내 연골도 이렇게 뽀얗게 재생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저희가 여러분과 맞는 치료법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시간은 막 5시에 접어들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문의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예쁘신데 네.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이 6학년 6반이에요. 젊으시구나, 역시나. 네. 60대시고.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네. 통화 나눠볼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지금 한쪽 다리는 작년에 네. 4월달에 넘어져가지고 네. 연골이 찢어져서 시술을 받았어요. 시술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한쪽은 13년 전에 다쳐가지고
네. 그때는 그냥 괜찮을 줄 알고 내려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술하고, 계속 이제 양쪽이 다 아픈 거예요. 안 아픈 쪽을 다쳐서 아이고. 시술을 했는데. 네네네. 이제 양쪽이 다 아픈 거예요. 계속. 아이고, 지금은 지금 13년도에 옛날에 수술한 데도 아프고. 네. 지금 요번에 또 시술한 데도 결과가 좋진 않고 계속 아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시술했던 병원에 갔어요. 네네. 네. 가가지고 이제 원장님한테 사진 찍어봤더니, 네. 안쪽으로 양쪽을 다 반절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자고 하셨어요. 인공관절 수술 60대신데, 아이고.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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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반절을, 인공관절을 수술을 네네. 해야 된다고. 뭐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았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우리 집 아저씨가 쓰러진 바람에 제가 수술을 못했어요. 아이고 아버님은 예. 네, 네. 이제 혼자 우리 집 아저씨는 괜찮으신데 네네. 네. 아, 다행이네요. 네. 네. 이렇게 방송을 보다가 네. 수술은 이제 늦었기 때문에 네네. 날짜는 안 잡았고 방송을 보다가 보니까 줄기세포를 할 수 있다고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네 연세도 그렇고 지금 네. 선택지는 이제 물론 이제 정밀 검사나 검사한 거 결과지를 봐야 더 정확하게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선택지가 네. 무조건 인공관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공관절과 줄기세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이제 어머님이 이제 관절염이 이제 뭐 3기에서 이제 4기 단계 아예 뼈가 딱 맞닿는다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혹시? 거짐 다 타서 거기 반절을 인공관절을 양쪽 네. 다 반절씩을 네, 아마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공관절 중에서도요 네.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반만 하는 네. 반 인공관절 치환술도 있는데 네. 아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근데 네, 하여튼 네, 네. 어머니한테는 일단은 하고 나면은 또 인공관절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인공관절하는 게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이 네. 있고. 또 주기세포에서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검사한 거를 좀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면 네. 그런 걸 보고 판단해서 어머니한테 가장 좋은 게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하는데 보통 그냥 어머니의 통증이나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활 습관이나 모든 이제 어머니가 주로 하는 활동 범위나 또 앞으로 또 어머니가 원하는 또 뛰어다니거나 마라톤 하거나 막 달리기 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런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인공관절을 좋아했어요. 네? 산에 다니는 등산. 아, 등산 다니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인공관절을 하고 나면 등산할 때 주의할 것이 높은 데서 점프하거나 뛰어내리거나 빨리 내려오게 되면 네. 이게 뼈의 강도랑 쇠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트레스성 골절이나 뼈가 또 금방 닳거나 주저앉을 수가 있어서요.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를 하고 이게 장단점을 좀 알고 해야 됩니다. 덥석 무턱대고 그냥 수술을 했다가 모르고 그냥 나는 이거 하면 그냥 마음껏 뛰어다닐 줄 알았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평생 이제 등산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진짜 원하는 삶과 또 남은 여생을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이제 그런 것들과 이 수술 방법의 경과가 예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또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같은 사람들도 줄기세포를 할 수 있는지 어머니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머님 정도의 나이와 또 그 진찰 사실 때 그 정도 소견이었다고 하면은 줄기세포도 충분히 가능한 소견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네네.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고 결정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가 그걸 했다고 네. 줄기세포 이식 네.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서울에 가서 했는데 네네. 이렇게 말씀 나 가보고 너 수술할래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아 네네.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송 보고 지금 전화를 드린 거예요. 아, 네. 친구 이야기를 들어봤고,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줄기세포를 할 수 있는지, 네네네. 그거를 이제 한번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네.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정확한 거는 이제 검사 결과지와 진찰을 해봐야 정확한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네. 큰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전문가랑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앞에 부분 인공관절 수술이랑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져 있는데요. 현재의 통증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 시술이나 수술 이후의 미래의 내 모습까지 한번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줄기세포 이식술하는 큰 전문 병원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실까요?
75세입니다. 70대 네. 중반이시고요. 무릎이 안 좋으신 건가요? 아이고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네. 안 좋고 뭐. 아이고, 허리도 아, 안 좋고요. 저기. 어깨도 네. 안 좋고 어깨도 안 좋고 손가락도 안 좋고. 네. 어떻게 어머니? 어머니? 안 아픈 곳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머니 제일 아픈 아픈데요. 데가 어디가 제일 많이 불편하세요? 아, 저기 어깨가 지금 네. 주사를 네네. 좀 몇 차례 맞았어요. 아, 근데 네. 맞을 때는 좀 한참 괜찮다가 또 그냥 네. 그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네. 또 아프고 그래요. 아이고. 근데 어떻게 되는? 이게 어머니 어깨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세요? 아니면은 뭐 어떤 활동을 하거나 뭐 무거운 걸 들려고 할 때 통증이 더 심하세요? 아 지금은 좀 주사 그게 맞은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아 네. 그래도 이게 많이 부드럽긴 한데 그래도 막 네. 이렇게 신경이 자꾸 가고. 네. 좀 뭐 뭘 들으려면. 좀 불편감이 안 좋아요. 있는 거죠. 네, 많이 자, 불편해서 일상생활에서 계속 신경 쓰이신 정도고. 네. 네, 많이. 혹시 병원에서는 이게 어떤 병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것도 잘 안 아, 설명을 못 들으셨고요. 네. 네, 주사로 그냥 네. 근데 주사도 무슨 주사라고 얘기도 안 하시고 아, 그냥 놔주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뭔 주사를 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자세한 건 네. 모르겠지만 어깨 구조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근육과 근육도 장근육들이 또 속근육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어깨는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네. 그 바깥쪽에 아주 큰 근육들, 삼각근이나 대흉근이 있으면 네. 그 속에는 우리가 자주 찢어지는 회전근개라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작은 속근육이 있는데요. 어머님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 근육이 힘줄이 끊어져서 힘줄이란 거는 한쪽이 끊어지면 고무줄처럼 점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근육이 끊어졌는데 우리가 몸에서는 어디가 끊어지면 이제 염증 반응처럼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그때마다 아마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효과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혀서 어머님을 헷갈리게 합니다. 다 나았나? 근데 이제 며칠 뭐 아니면 한 2, 3개월? 네네. 좀 버티면서 이제 괜찮다가 다시 또 안 좋아지는데 그때는 또 옛날과 똑같이 다 아프거나 아니면 더 아프거나 이런 경우는 네. 힘줄이 아예 끊어진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네. 이런 뼈주사나 이런 그 일시적인 신경만 차단하는 통증만 네. 잡아주는 그런 주사를 맞아서는 안 되고요. 네. 근본적인 힘줄이 끊어졌으면 끊어진 정도를 해서 세포를 재생 유도하는 이런 증식주사나 이런 PN주사나 이런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힘줄 네. 파열 양상이 너무 심한 경우는 우리가 작은 내시경 구멍을 뚫어서 힘줄을 이쁘게 원위치에 꿰매주게 되면 근본적으로 잘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 이런 것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반복된다. 주사를 맞아도 또 아프다. 이건 네. 병을 키우는 꼴이니까요. 큰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받아보시고 이런 치료법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저기 MRI 찍어갖고 봐야죠? 아무래도 MRI가 제일 정확한 치료법이긴 하고요. 간혹 가다가 초음파로도 진단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확실한 치료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초음파 찍었다가 또 잘 안 나와서 MRI를 또 찍으면 또 비용이 네. 더 나오니까요. 통증이 심한 경우는 MRI 찍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거 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그거는 네 어머니 지금 저희가 네. 방송 중이어서 아니, 뭐 구체적인 비용 네네. 같은 거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마 네네 병원에 찾아보시면은 아마 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네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증식 주사로 손가락도 이게 많이 저기 아파서 네네. 손가락 메디에다가 네네. 주사를 많이 맞았어요. 아플 때마다 가슴 네. 맞고. 아유, 근데 애들은 못 맞게 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가라앉으니까 네. 좋은 게 같지 않아요. 계속 주사를 맞으시는 스테로이드 주사인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전혀 너무 자주 맞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진짜 진짜 아플 때 맞는데 그것도 아주 소량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남발해서 많이 맞게 되면 나중에 정말 더 악화돼서 진짜 수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좀 주사는 함부로 맞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과 비슷한 증상을 가지신 분이 어깨 증식 주사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신 분의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1세 어머님의 사례가 회전근개 손상이셨거든요. 네, 증식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어머님 같은 경우 이제 MRI 찍는 목적이 우리가 파열된 양상이나 손상된 정도를 정확하게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검사하는 목적은 이게 이제 주사로 나을 사람인데 괜히 수술할 필요가 없고요. 또 수술할 사람인데 주사로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나을 사람한테 주사만 넣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MR을 찍어보는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힘줄 파열이 약간 이제 부분 파열로 끊어질 듯 말 듯 한 50% 정도 이내에 부분 파열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다행히도 빨리 오셨기 때문에 이 증식 주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재생을 유도하면서 반복적으로 주사를 시행했고요. 6회 정도 시행하고 나서 점점점 한 초기에는 좋아진지 안 좋아진지 잘 몰랐다가 3회에서부터 5회 정도 더 쌓이니까 이 누적이 되면서 힘줄이 점점 단단해지다 보니까 통증도 많이 가라앉고 나중에 검사해봤을 때는 힘줄이 아주 튼튼하게 검은색으로 진한 검은색으로 잘 재생이 돼서 아주 결과가 좋으셨던 예후가 좋았던 환자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어머니 사진 보셨죠? 정말 이제 힘줄 부분이 검어게 재생된 부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증만 잡는 주사는 이제 그만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도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